미스터리 좋아하세요?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. 이 미스터리 상자 챌린지는 맨 마지막까지 추측을 불가능하게 만들 테니까요. 우와, 이 예쁜 처자들은 누구신가? 한나 간식 좀 드실래요? 전 이 상자로 할게요. 분부대로 하죠. 하지만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팝콘이 나오는 양동이는 어때요? 아니요, 그냥 상자로 할게요. 그렇다면 이것도 거절하실 건가요? 맞아요, 이거 진짜 현금이에요. 확실해요?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요. 그렇다면 좋은 여행하라는 말 받게요. 잠깐만,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? 내 일은 다 끝났어. 우와, 여기는 어디야? 뭐야? 우와! 나 보고 싶었나요? 마치기 게임을 할 차례예요. 안을 보면 안 되나? 여보세요? 누구 있어요? 아무도 없어요. 이건 꿈틀거리는 거야. 소리는 별로 안 들리는데? 나도 안 들려.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? 아니, 내 거는 아무 소리도 안 나. 여보세요? 거기 누가 없어요? 그냥 추측을 시작해야 하나 봐. 보호 장비 없이 만질 수 없어. 우, 뭔가 느껴지는데? 도넛이야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. 환상적인 베리 맛. 이 게임 마음에 들어. 나 조금만 주면 안 돼? 안 돼. 욕심쟁이. 내 것도 달콤한 간식일지 몰라.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. 약간 차가워. 이거 비늘이야? 잠깐, 움직이는 것 같아. 뭐야? 커다란 뱀이 들어있어. 안 돼. 들여다보는 건 반칙이야. 오, 그럼 다시 손을 넣어야지. 이리 와봐, 구렁아. 상당히 묵직하네. 내 예상이 맞았어. 너 참 착한 뱀이구나. 그렇지? 어, 눈이 착하게 생겼어. 난 너 안 무서워. 알았다. 웬디? 어? 뱀이야! 너 도넛 좋아하니? 도넛이 한 상자나 생겼거든. 이번 라운드는 걱정돼. 무슨 소리 들려? 아무것도? 도대체 뭔지 궁금하네. 곧 알게 될 거야. 뭔가 확실히 감지했는데. 고장나 버렸어. 이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. 열려라, 참깨. 우, 둘이 깜짝 놀라겠어요. 나 먼저. 정말? 좋아. 징그러운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. 아직 별 느낌 없는데. 우, 이거 흥미로운걸. 이 작은 건 뭘까? 약간 꿈틀거리는데. 잠깐, 이거 혹시 작은 지렁이? 왜? 나 토할 것 같아.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네. 준비됐어? 손 들어가는 거야. 약간 물컹한데? 털이라고 하긴 좀 굵고. 내 것도 벌레 상자인가? 구역질나. 내 상자에 벌레가 잔뜩 들었어. 누가 먼저 할 거야? 가위바위보. 보자기를 알아봐. 잠깐, 이번에는 이 손을 사용해야겠어. 들어가라 손. 아무 느낌 없어? 확실히 뭔가 닿았는데?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아. 별로 위험한 것 같진 않고. 잠깐, 이거 휘핑크림이야. 운이 좋았어. 좀 더 먹어야지. 와, 좋아. 바로 이거야. 초콜릿도 아주 많아. 나 좀 줘. 믿거나 열어.
짜잔! 웬디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이 바로 기회야. 제발 벌레만 아니면 돼. 오, 확실히 벌레는 아니야. 이거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? 좋았어. 우와, 새 전화기야. 아! 전화기가 들었어? 너무 불공평해. 글쎄, 내 생각엔 아주 공평해. 새 전화기로 사진 찍어야지. 어휴, 내 사진 좀 찍어줄래? 많이 찍어줘. 이건 어때? 누나? 나 피곤해. 계속 찍어, 얼른. 어휴, 알았어. 멈추지 마, 누나.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. 사진 잘 찍고 있는 거지? 드디어 제대로 찍은 것 같아. 어머나. 우리 같이 열어볼까? 그래, 이번에는 재밌을 거야. 준비? 하나, 둘, 셋, 개봉! 좋았어. 오, 들어간다. 느낌이 좀 이상해. 이거는 더 이상해. 이거 뭔지 모르겠어. 이거 도대체 뭐야? 이거는 외계인이 토한 것 같아. 이거 설마 초콜릿이겠지? 어디 보자. 정말 다행이야. 확실히 초콜릿 맞아. 정말로? 내 것도 먹을 수 있는 걸까? 아니야. 먹는 게 아니야. 구역질라. 그리고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. 잠깐. 어쩌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야. 솔직히 느낌이 꽤 좋아. 이거 늘어나는 것 좀 봐. 우후!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할래?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겠어. 준비? 이번에는 내가 먼저 할 거야. 어, 이런. 이번에는 느낌이 영 안 좋아. 으악!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약간 물컹거리고 모르겠어. 내 계산에 의하면 엠? 이 부분이 흥미로워.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정말 모르겠어. 아! 들고 있는 건 난데 왜 네가 날려. 게다가 진짜 거미다 아니야. 사실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야. 젤리 캔디야. 먹을래? 넌 정말 겁쟁이구나. 이번엔 내 차례. 어, 좋아. 난 할 수 있어. 겁내지 마. 어디 보자. 잠깐, 이거 아주 부드러워. 이거 뭔지 알겠어. 안녕, 꼬맹아. 어,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니? 이제 안전해. 너 나랑 우리 집에 갈래? 좋아,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. 그럼 내가 도와줄게. 이 둘은 정말 달라요. 너 먼저. 왜? 싫어. 너 먼저. 나? 어, 알았어. 어디 보자. 오, 아주 뾰족하네.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. 아, 이거 정말 아파. 피는 안 나는데? 좋아, 그러면 다시 만져봐. 난 용감해, 난 용감해. 잡았다! 당연하지! 좋은 생각이 있어. 이걸 비틀고 나서 여기 이 조각을 잡아당기는 거야. 아주 작아. 달면 좋겠다. 정말 맛있어. 너도 한번 해봐, 웬디. 좋아. 설마 징그러운 건 아니겠지? 이번에는 정말 뭔지 모르겠어. 이리 와. 으악! 이거 저리 치워. 으악! 나 이거 싫단 말이야. 나도 싫은 건 마찬가지야. 잠깐, 이거 진짜가 아니잖아. 별거 아닌 걸 무서워했네. 바보같이 굴었어.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손을 넣으시겠어요? 결과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특히 상자 안에서 뱀이 기다리고 있다면요.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재미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.